아이들 결혼 기념으로 투자하겠답니다. 완전 횡재입니다, 횡재. 지난번에도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제안을... 결혼 축하 선물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글로벌 부동산 재벌한 일 할까봐 통이 장난 아닙니다. 결혼 앞두고 겹경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로 축하받아야죠.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이 할 일이 있어요. 농장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거 좀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돈만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그 땅 개발된다니까 3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매입할 때부터 찜찜했잖아요. 다 지난 얘기는 뭐하러 해? 그 농장 구자명이 30년 전에 어떻게 매입한 줄 알지? 매입한 게 아니라 뺏었지. 그 땅에서 꿈을 키우던 젊은 부부한테서. 구재명한테 가끔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겠어. 우리가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서로 무기난 치부가 있다는 거. 혜준이 말이야. 우리가 누구야? 제2그룹 유일한 핏줄 혜준이. 생명의 은인이야. 혜준이 아니었음 윤경이 30년 전에 정신 줄났어. 핏줄 하나 없이 입양한 자식 키우거나. 그 회장님 밖에서 나왔겠지. 우리한테 감사해야 돼. 마셔. 명호 씨, 나 내일 우리 농장에 갈 거야. 명호 씨와 내 꿈을 시작했던 곳.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있는 곳. 30년 동안 거기도 많이 변했겠지? 내가 변한 것처럼.